하나는 하이! 요. 하루 하나 하루와 난 킬로그램으로 하나와 난 킬로그램으로 하루와 난 센치데 하나와 난 센치でしょうか 13kg 103cm 어, 올리지마 반칙이야. 반칙. 내려가 내려. 딱 붙여. 뚝딱 대고 이렇게. 쭉. 아니 고개 들어. 그렇지. 아 이게 한석이야. 28cm です. 좀더 많이 띠. 여기라 힘 잡을게. ぐるぐるぐるぐる はい 51cm です お母さん 51cm? うん横でやってんのハルちゃんはどこかな はい よ 49cm 49? 49? 49? 하루랑 하나랑 2cm밖에 차이 안 나요 오키나 노바산 되게 59cm 59 아 59cm 59 59 59 엄마는 누구야? 응? 엄마는 나 엄마는 여기였대 그 질병관리청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서와 소와 성장 도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장 상태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하는 데가 이게 2017년에 나오고 10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세대가 있잖아 제네레이션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키하고 몸무게도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야 점점 키가 커지고 있잖아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이거를 아 업데이트 하는 거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라는 게 있어 한국에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영유아 검진을 하는 거죠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하루는 지금 32개월 됐어 그러면 여기 밑에가 개월수야 32개월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32개월이 있는데 여기에서 키가 몇 센치였지 아까 전에? 88cm 하루는 지금 88cm니까 좀 많이 작은 편이야 여기 딱 있네 여기 하루가 여기야 그래서 여기 평균보다 좀 많이 낫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되게 잘 먹고 잘 활동하지만 이 개월수에 있는 또래들보다는 평균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이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좋은 것도 많이 먹여야 되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여자 3세에서 18세인데 하나가 지금 만으로 따졌을 때 만 4세지 17년에서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인데 아직 생일 안 지났으니까 만 4세야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에서 시작해서 몇 센치였더라? 104cm 103 하나는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이 정도 되겠지? 평균에 가깝네
하나 또래에는 하나 키 정도가 뭐 평균이야. 보통이에요.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평균에 가까워. 하나는 그나마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키는 봤고 이번에는 32에서 13kg는 여기야. 맞나? 하루가 그렇게 평균에 가깝진 않네. 아, 많이 먹는데. 하나, 둘, 셋, 여기야, 여기 있거든. 지금 13kg인데 조금 더 먹어야 되나 보다. 한 14kg은 돼야지만 1kg 정도 더 돼야지만 평균에 가깝다 이렇게. 하루는 생각보다 많이 먹지만 몸무게나 키가 조금 좀 작은 편인 것 같네요. 만 4세에서 16이면 평균이네. 딱 걸리네. 하나는 몸무게하고 키가 평균에 가깝다.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하루가 생각보다 많이 먹고 그렇지만 키도 또래보다 조금 작고 몸무게도 조금 작네. 아, 뭔가 이렇게 좋은 걸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는 머리는 평균보다 크네. 아니, 나 딱 평균이야. 하나는 못 보네. 이게 나이가 35개월까지밖에 안 되네. 이제까지 하루가 정말 잘 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평균보다 키가 조금 덜 자랐고 평균보다 체중이 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번 영유아 검진 받았을 때랑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개월 수만 조금 늘어났을 뿐. 그렇다면은 결론은 하루가 다른 또래보다 지금 성장이 약간 더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좋은 거를 많이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운동도 많이 시킬 거고 지난번에 보니까 축구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알았어. 어쨌든 한국 기준으로 하나 하루의 성장 현황을 봤는데 일본에도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한국과 일본의 성장 도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먹여야겠네요. 네. 봐. 한번 해봐. 더. 오빠 사 아까 하나가 발견한 거야. 응, 그거 왜? 그거 하나가 아까 발견한 거 아니야? 뭔가 예쁘네요, 디자인이. 뭐라고 써 있나요? 보존료 보존료 나시. 아, 보존료 나시. 한우뼈 추출액 100%. 아, 한 엄마! 공화책이야. 아, 맞다? 얘 누구 있나? 일본가 아니야? 일본가 있었는데. 아, 누구 일본가 있네. 여친이 있어. 오! 엄마, 꽃다. 이거 하루짱 일본대 아기. 이거 꽃잔 내에서 책이네. 꽃잔 내에서 뭔가 얘기하는 책. 그거 일본어 책이야? 그래, 한국어 です. 아빠가 나중에 읽어줄까? 아빠가 읽어줄까? 엄마가 읽어줄까? 엄마는 광고쿠고 와까나? 아빠 읽어줘. 곰은 어디에 있을까? 엄마 오늘 반찬은 뭐야? 맛있는 곰탕이야. 엄마 아무리 찾아봐도 곰은 보이지가 않아. 왜 곰탕이야? 곰탕은 소를 부곰탕이라 곰탕이란다. 소를 고운 탕이래. 곰이 아니고 소의 뼈와 고기가 들어있단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곰이 안 보이는 거구나. 하루잠이 들었나? 하루잠이 들었나? 하루는 엄청 잘 먹을 것 같아. 그걸 스쿠트 미역가나 오빠나 그러시더라.
고구마 되게 진해.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깨끗하고 곰탕을 끓일 때 이런 큰 가마에다가 곰탕을 끓이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기름이 올라오잖아. 그 기름을 계속 이렇게 걷어낸대. 지방에 5분의 1 정도만 들어가야 돼. 와 진짜? 5분의 1이지. 그 정도까지 지방을 줄였어도 굉장히 담백하다고 합니다. 고소하대. 하루가 뭘 좋아하죠? 하루가? 고기 디스. 아, 우리 하루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쓰고 있나? 네, 진짜 제대로 된 소고기 같은 느낌이죠. 무항생제. 그게 뭐니? 까딱 한 점 만들어볼게. 하루자 스키나 오니쿠이자가 오니쿠. 쓰고 있나? 고기になっております. 15, 그거 뭐지? 쌀도 있고, 적당히 쌀도 있고, 바닥까지 아는 건데. 오, 그 씻기 힘든 부위 있잖아. 그 힘줄, 근육 이런 것들만 다 이렇게 발라내고 말랑말랑하고 씻기 좋은 부분들만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래. 아이보다 네가 먹고 싶냐? 이 음식 만들 때는 이렇게 조금밖에 되어 있는 거 진짜 편해요. 너무 편해요. 항상 고기 같은 거 사면 이렇게 잘고 조금밖에 이렇게 고아케니시테 소분. 볼게아에서 냉동실에 넣고 그러면 신선하지 않잖아. 그래도 이렇게 싱크박크 되어 있는 거는 진짜 언제나 신선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 자, 한번 구워볼게요. 네, 렛츠. 쿠키 아직 반응이 없어요. 이거는 내일 먹어도 되겠다. 이거는 되게 짧고 아직도 진공 포장이 잘 돼 있으니까 이거는 내일 먹어도 돼요. 이 정도면 됐어요. 너무 부드러워. 너무 또 많이 익히면 딱딱해지니까 이 정도만. 고구마. 맞아요. 야야야야. 흘린다 조심해. 수고했다. 여기 고기야!
응? 고기. 하나는 하루 거지, 하나는 하루 거지. 아빠는 아빠는 못 먹어. 곰탕? 응. 그래서 내일도 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말이야. 이거 맛있어. 진짜 하루 같다. 어디? 아빠 안 보여. 하루 같지? 안녕. 안녕. 나는 친구야.